네, 안녕하세요. 빨간토끼입니다. 유진 투자증권 레이스, 주식 레이스 4탄이 돌아왔죠. 시즌 4.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그냥 한 번에 다 해드리려고요. 네. 일단은 뭐,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조건이, 자체가. 일단 10만원, 5만원, 뭐, 아메리카노 준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다 중복해서 줬죠. 그러나 이번에는, 맨 상단 거만 주고 나머지는 못 받아요. 네. 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네. 시즌4죠? 네, 뭐, 도난 내일을 위해 목표금을 달성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네, 방법은 간단해요. 네, 목표 금액이 있으면은 국내 주식 거래하고 목표 금액, 초과하면은 주죠. 코스피, 뭐, ETF 다 되고요. 네, 핸드폰 번호 당 1회만 참여 가능하니까 핸드폰 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겠죠. 물론, 이벤트를 당연히 신청해야 되고요.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또 뭐, 135만 원인데 이런 거는, 예, 못 받는다 보고요. 네, 다른 것도 못 받아야 돼, 사실은. 네. 탑5 100만원, 탑100 5만원, 네. 욕심이 나면 하시고요. 수수료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네. 상위 집계 탑10에 30만원. 무슨 탑10, 탑5 그러니까. 무슨 뭐, 슈퍼스 순수계인가요? 뭐 그런 것 같네요, 느낌이, 네. 일단은 요점만 간단히 말하면 10만원, 5만원, 이거 중복해서 못 받아요, 네. 월 1회 혜택별 중복 지급 불가라고 다 했죠. 예전에 중복 지급해서 다 받았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매수 매도 합계 금액이고요. 120% 수준을 결정되므로 신규 개설 전월 거래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 금액이 1억 원으로 결정되죠. 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없었던 분들은 100%가 1억이고요. 내용을 보면 500% 5억이죠. 1000% 1억 10억이죠. 10억을 거래해야지 5억 매수 매도 해야지 10만 원을 받고 또는 5억 2억 5천 2억 5천 해서 해야지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문제죠. 자, 이거는 4월 달에 1억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죠. 9,325원 마이너스 됐죠. 네, 이거는 뭐 6,920원 거래 비용이고요. 네, 총 해서 9,300원 정도 1억 거래하는데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럼 10만 원 받기 위해서 네, 10억을 거래해야 되는데 93,000원이 발생하죠. 93,000원. 자, 7,000원 받기 위해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KB스타, 네, 통환체죠. KB스타, 단기 통환체, 네. 참고로 이런 이벤트 거래하실 때는 뭐 수수료가 발생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통환체, KB 단기 통환체, KB스타, 네,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위아래 LP가 막고 있죠,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5원 가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한 주당 10만 원당 5원만 손실이 발생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는데,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여기서 사서, 위에서 사서 밑에서 팔면은 뭐 1억 거래하는데, 뭐, 몇 분도 안 걸려요, 사실이요. 네. 뭐, 10억 거래한다 그래도, 뭐, 10분에서 20분이면 끝나긴 하는데, 일단 5원, 한 주당 5원씩 손해를 봐야 되죠. 그러면은, 1억이면은 100주죠. 100주면은, 500원 정도 손해가 나는 거죠. 1억 사고 1억 팔면은 500원 정도 손해, 그걸 5번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거래 수수료 플러스 하면 되니까, 일단, 네, LP가 위아래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거의 없고요. 네. 이걸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에서 10만 원, 10억 거래해도 8,000원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20분 거래해서 8,000원을 버느냐.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나오겠네요. 네. 자, 이거 말고, 이 영상 이어서 다시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진짜 할 만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됐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